이 사람도 보니까 구간에 X란 문자가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사자성어 뭐 해야 되죠? 양변미분. 네. 그래서 이쪽으로 미분을 하면은 F 프라임 X이고요. 이쪽으로 미분을 하면은 X가 숑숑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난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 요거예요. 미분한 결과입니다. 프라임을 얻은 거죠. 그럼 극대화 극소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아마 3차 함수니까 미분하기 전 원래 함수는 4차 함수였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난 적분하지 뭐. 적분을 하게 되면 4분의 1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c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 언제 기울기가 0이 되나? 적선의 기울기가 언제 0이 되나도 관심사죠. 이쪽으로 빼서 그 x제곱 x-4가 0이니까 x가 0이거나 x가 4일 때 그러하다. 그리고 여긴 중근을 갖는 거죠? 4차 함수인데 중근을 갖는 곳이 있네. 벌써 우리가 좀 수업을 했지만 이렇게 생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미분에서 배운 것 중에 써야 돼요. 극대극소를 구하라고? 극소밖에 없는 걸로 좀 생각이 돼요. 근데 대입을 해야 되는데 C를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기 위해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은 밑에랑 똑같은 숫자를 위에 넣어준다. 1을 넣으면 여기 0이 되죠. 그래서 F의 1은 0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밀집어넣었어. 이게 0이 돼야 돼. 그러려면 C 값이 얼마죠? 4분의 7이죠. 너무 빨랐나? 여기 집어넣어서 0 되는 C를 좀 암산을 해서 약간 찾아봤어. 그런 생각이 없진 않았고. 뭐 해야 되죠? 이제 극대값. 극소값. 4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 극소값이니까요. F에 4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4의 4제곱, 2, 4의 제곱, 더하기 4분의 7. 이렇게. 계산 끝. 이런 거 하는 거야. 자, 이런 걸 보는 순간 양변을 일단 미분하고 본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 문제도 똑같아요. 이런 거 있으니까 양변을 미분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문제 풀어줄까? 그냥 넘어갈까? 푸는 거 보여줄까? 그럼 일단 미분합니다. 그러면 이 t 자리에 x 플러스 1 세제곱 x 플러스 1 넣은 답에서 x를 넣은 답을 빼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정리정돈을 좀 해줘야 해요. 약간 귀찮겠지만 뭐 이따가 필요하면 좀 정리정돈 할게. 그리고 적분을 해야 하죠. 절차만 먼저 딱딱 집어넣을게요. 근데 아마 적분한 플러스 c가 있을 거야. 얘는 잘 몰라. 자, 그걸 위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대입할 거 없나? 극대화 극소. 그냥 이 함수에다가 이번에는 집어넣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뭐 위아래 똑같게 만들 수가 없어서. 그지? 뭐 얻을 게 없죠. 위아래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거 C를 구하려는 행동은 좀 포기를 하고요. 자, 미분한 거는 0이 된다를 하면 이게 지금 2차니까 여기 3차? 3차라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내가 찾게 되겠지. 아마 계산하면 X좌표를 찾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각은 딱 잡아놨으니까 정말 안심하고 계산만 하는 거야. 요거 세제곱, 세제곱, 3x제곱, 3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리고 빼기 x 세제곱 더하기 x가 돼요.
X세제곱은 사라지고 X도 사라지고 1도 사라져. 남은 거라고는 요거밖에 없어요. 정리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0이 되는 곳을 찾는다는 것은 3차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을 찾는 거야라고 아까 얘기한 건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러면 3x, x 플러스 1은 0이니까 x가 0이거나 마이너스 1이겠지? 라고 보고, 그럼 0, 마이너스 1에서 극대, 0에서 극소야. 그럼 아까 이런 거를 찾기는 조금 어려웠어, 여기는. 어떤, 뭐, 그, f 0일 때 얼마다 이런 힌트가 전혀 없어서. 그래서 나는 아까 빼기 1 같은 경우에 여기다 직접 집어넣겠다 그랬어. f의 마이너스 1은 0,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이걸 계산해서 얻으면 되겠고요. f의 0의 값은 0에서 1까지 이걸 대입해서 얻으면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힘든 점 없어요? 이게 답이야, 이게.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의 답은 극대 값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자, 0에서의 답은 극소 값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힘든 점 없나요? 그리고 좀 이제 위기 대응 능력이 조금 있어야 돼요. 하던 게안 되면 그냥 여기 본진으로 쳐들어간다. 원래 여기서 안 되면 또 이것도 볼까요? 1에서 극대 값이 3분의 4입니다. 뭐 극대 극소 얘기 나오면 미분된 함수가 필요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분은 하고 보자. 그럼 x제곱 ax 플러스 b가 돼요. 미분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1에서 극대 값이 3분의 4이므로 두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프라임 1에서의 기울기는 0이고요. 1에서의 답은 3분의 4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f 프라임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다. 이거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적분합시다. 3분의 1ax의 세제곱 2분의 5? a가 어디서 나왔지? 2분의 ax의 제곱 bx 더하기 c가 됐어요. 그런데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4가 나와야 되죠, 그죠? 1을 집어넣으면 그 답은 3분의 4가 나와야 한다이고요. 그 다음으로 뭐가 있었지? 밑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걸 대입하면 0이 된다 그랬죠. f의 0은 0이 돼요. 여기다 0을 집어넣었을 때는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c값이 0이네. c값이 0이네요. 다행이다. 자, 분홍색만 조사합니다. 분홍색만 계산을 해주면 c는 0이라서 뺐어요. 아까 3분의 4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검은색 힌트, 또 분홍색 힌트, 초록색 힌트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그럼 이거 한 번에, 그다음에 이거 한 번. 연립방 정식 풀어주면 a, b 다 나오겠지? 그래서 a도 얻고, b도 얻고, 빼기를 답으로 써주면 된다는 게 결국 중요한 건 미분한 거 필요하고, 적분한 거 필요하고, 둘이 잘 섞어서 문제 해결한다. 한번더 보여줄게요. 다음 함수의 최대치소. 최대치소 구하려면 fx 그래프 그려야 될걸? 그리고 구간 잘라서 최대치소 구하는 걸 거야. 양변 미분하시면 프라임 x는 빼기 x제곱 빼기 x 플러스 2가 됩니다. 미분한 거죠. 그럼 적분한 거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2분의 1 x제곱 2x 더하기 c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자, 기울기가 언제 0이 되는지 신경 써야 되겠죠. 요거를 계산합니다. x제곱 더하기 x 빼기 2가 0이 되고,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x는 빼기 2거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 얘가 3차 함수인데, 밑으로 내려가는 3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2와 1에서 기울기가 잠시 0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됐음. 괜찮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마지막 하나. 여기랑 똑같은 거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이게 0이 된다는 거. 그래서 F0는 0이구나까지도 알수 있어요. 그럼 C가 0이라는 건 그제서야 아는 거지, 이제.
지금 뭐뭐뭐뭐한 거냐? 지금 미분에서 프라임엑스 9 했고요. 거기로부터 FX 9 했고요. 그다음에 위아래 똑같은 숫자 대입해서 F0는 0다. 9에서 세 가지 힌트를 이용해야 이 문제가 풀려요. 그럼 이제 그래프 완전히 나올 준비됐잖아. C값도 다 찾았고, 그림의 윤곽도 나왔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높이, 1에서의 높이 구해주고, 이제 0에서 2까지 구간을 잘라. 0은 여기 좀 있을 것 같고, 뭐 2는 여기 어디 좀 있겠지 뭐. 그럼 거기 사이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알겠니? 근데 2가 높을지 0이 높을지 뭐, 2가 낮을지 0이 낮을지는 잘 모르겠어. 1은 제일 높은 거 맞는데, 그때는 그냥 다 구해요. 그래서 F에다가 0도 넣어보고, F에 1 넣어보고, 이건 최대값이라는 건 알겠고, F에 2도 넣어보고 해서 0에서의 2에서의 값 조사해서 작은 게더 최소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0 집어넣으면 0이고요. 2 집어넣으면 3분의 8 마이너스 2 플러스 4, 2, 3분의 6, 음수네요. 얘가 더 낮아요. 얘가 최소값이에요. 1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1 더하기. 요게 답이에요. 요게 최대값입니다. 뭐 딱히 계산은 안 할게요. 정리 한번 해주시고. 됐죠?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순서대로 계산이 진행이 된 거야. 프라임 x 찾고, fx 찾고, 제로가 얼마인지도 찾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계산해서 최대 최소를 구해준다. 끝. 절대값 들어가면 어떻게 하기로 했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조사하기로 했죠? 자, t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t의 범위에요. 이 사람은 t의 범위에요. 이게 t의 범위. 자,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0일 때까지 0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t가 되면서 1 플러스 t로 대변신을 합니다. 그리고요, 0에서부터 x까지는 양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되므로 t가 나와서 1 빼기 t가 돼요. 1 마이너스 t를 하고 dt로 계산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fx는 그렇구나. 그럼 당연히 얘네 계산해줘야지. 숫자가 너무 명백하잖아, 그치? 이건 상수 나와요. 이것도 계산해서 쉽게 식을 얻을 수 있겠죠? fx가 바로 튀어나와. 얘는 좀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느낌. 나머지는 시간과의 싸움이 조금 남아있다.